그때는 그냥 추억. 오케이. 좋다. 제목 마음에 드네요. 아까 금지어라고 하긴 했지만 장미여관에서 6밴으로 예. 육중한 밴드로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새로운 느낌? 좀 더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해보고 싶다. 해체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말하기 불편한 이야기는 네. 안 하지만 그 해체한 이유를 해소시키기 위한 이 갈증을 불편해서 하지 않을까. 네. 말이 참 애매모호하게 그래. 안 물어본 거를 왜 내가 대답을 해?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대답을 아까 장미여관에서 육중한 밴드로 갔을 때 육중한 밴드로 이제 첫 공연이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떨렸을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맞아요. 마음으로 저 무서웠더라. 나는 진짜 무대에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했어요. FF에서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딱 이거 이제 치잖아요. 네, 막이 올라가는데 너무 그냥 이상하게 겁나는 거라. 그치. 근데 딱 하고 나서 그 희열은 이거 말할 수 없어.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팬들. 너무 속이 시원하고. 네. 근데 그 당시 팬분이 해체하고 나서 두 분 있는데 두 분 오셨어요. 해체하고 첫 공연에 두 분 오셨다고? 네, 두 분 오셨어요. 맞아요. 그때 당시 이제 팬들도 해체하고 나서 너무 그래,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아프지.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대 올라와서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. 클럽이 긴장되더라 진짜. 그때는 여기 안에서 뭐가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. 너 여기 턱도 호흡도 딱 맞고 노래 부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. 소리가 안 나오고 막 뭐가 계속 나가. 뭐 어디 새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심리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대 올라가는 게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무섭긴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준우랑 우리 또 도와주는 그 친구들이 행복해하고 음악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과 이렇게 또 알거든요. 저를 다독이는 것도 알아요. 중환이 형이 지금 상태가 이러해. 저는 괜찮은데 네. 옆에 보기에 원래 상태는 더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도 좋지만 근데 친구들이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잘 나 모르게 잘 끌어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고마운 사람들이 맞아요. 그 친구들 덕을 많이 봤죠. 네. 진짜 전부 다 더 행복하게 음악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장미여관의 음악 스타일과 제가 봤을 때 이번 6춘기 앨범의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음악 스타일도 좀 변했다? 네. 조금 더 성숙한 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게 아마 나는 어떤 음악이 변했다기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서른 우리 3살, 4살 때 이제 앨범 하나, 두 개씩 내다가 이제 마흔이 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뭐 좀 음악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유치했던 농담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진다.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. 예전에는 개그를 또 바뀌고. 예전에는 홍대죠. 특히 사람 많은 데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음악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쪽이랑은 그러니까 그쪽에 가까워 사실 가까운데 둘 다 밝아서 네.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재밌겠다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그 이번에 그 타이틀곡이었던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김광석 선배님의 서른 즈음에가 있다면 이 노래는 좀 마흔 즈음에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이런 것도 진짜 이런 또 내가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? 마흔 즈음에 그 앞에 김광석 선배님에게 서른 즈음에가 있다면 지금 이 키워드가 있다. 음악 좀 아는 친구. 아이고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비행기 태우고 이러네. 먹어. 아이 잘 먹습니다 여섯 시. 야 이런 분위기로 먹는데 야 단단히 먹었네 마음을. 뭐 뭐가 먹을라 그랬으면 끝났지 뭐 벌써. 이거. 일단 두 분은 사이 계속 좋으신 거죠? 아 그럼요. 아우 잘 따라요. 친구도 잘하고. 그럼요. 검사. 저의 모든 제 모든 스케줄을 육중한 님의 기준으로.
거기에 딱딱만 비어 아, 춤이. 무슨 소리야.